샬롬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샬롬이라고 말하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이라는 인사가 되겠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샬롬은요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지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는요 성경의 큰 흐름을 이어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을 두 단어로 줄인다면 그것은 자유와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살아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두 단어로 줄이면 자유와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평화는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평화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샬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태평한 상태, 조용하고 고요한 평온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튀기는 전쟁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평화지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 피가 뚝뚝 흐른 채 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정말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평화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죄인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담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면서 신음하시면서 온몸을 비트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이게 평화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화를 우리는 맛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자아가 죽어야 하고 자아가 철두철미하게 죽어야 맛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요 평화 평화 단어만 알지요. 평화인 상태를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 사랑 부르짖는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워야 사랑이 이루어지듯이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내가 다 해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거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일을 회복해야 되는데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미래를 걱정합니다. 해야 될 일을 걱정합니다. 먹고 살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요 불안하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래 말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다고. 정말로 내려놓은 상태 같으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슴속으로 찾아옵니다. 그 평강은요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지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체험되는 것이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샬롬, 그 샬롬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면전에서 아,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이구나, 당연히 죽어야 할 자로 철두철미하게 깨닫는 상태에서 선포되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고 깨닫지 못할 때는요 자기 똑똑한 대로 살았죠. 자기 기질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화를 희구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것은 불안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상태가 아니지.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은요, 내 기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에서 누리는 태평함,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못 박혀 죽은 다음 맛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평화를 말할 수 없고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특히 성도는요, 자신의 믿음을 언행심사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100번 말해봐야 말 한마디가 불평스럽게 나오고 부정하게 나오면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불신의 사람이 절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의 사람은 부정적인 언행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게 되고 폄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특징이지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기까지 그는 늘 부정적인 언어,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할 때 기드온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반문합니다. 부정적이지요. 자기가 행했는 일, 자기 민족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던 그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면 우리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불퉁불퉁거리는 거죠. 자기가 했는 일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지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가 말씀을 버리고 의리를 버리는 걸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부정적인 언행심사를 지금 쓰는 거죠. 이게 불신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삶 가운데도 샬롬이 없고 심년 가운데도 샬롬이 없고 관계 가운데서도 샬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만 그랬겠습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운드리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폄훼하고 이웃을 속상하게 만들면서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교만한 백성이지. 사사기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정말 무식한 백성들, 배운 망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잊어버리는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고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사들이 사는 시대에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척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요, 다시 아주 자동적으로 죄짓는 시궁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사사 두보라를 통해서 40년간의 태평시대가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면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죠. 미디안 족속은 광야를 떠도는 방랑인들,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적대에 불과하죠.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이 없는 민족입니다. 조직이 미미합니다. 그리고요, 군사력도 변변찮습니다. 하찮은 민족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찮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약탈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도적대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도적대들에게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직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에 천 명씩만 보내도 12,000명의 군사를 조직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을 당했대요. 우스운 일이죠. 조롱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한순간에 알 수 있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성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 미대한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것 같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느냐 하면 2절 3절 말씀에 설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산으로 다 도망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비참하게 살았답니다. 피난민처럼 집을 다 버리고 살아남으려고 비참한 거죠. 그것도 누구에게요? 방랑 유목민들, 미디안 족속들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디안 족속에게 7년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파종한 때면 진을 치고 와서 먹을 것도 삭스리, 가축도 삭스리, 7년이나 반복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7년쯤 고통당하고 난 그때서야 비로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했죠. 참 한심하죠. 1년 되었을 때 미디안 족속이 자신들을 쳐들어와서 양식을 빼들어가고 가축을 빼들어갈 때는요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 끼고 다니는데, 우리가 했는 말 다 의로운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바빴지요. 깨닫지 못했다며. 2년째 되던 애도, 3년째 되던 애도, 4년째 되던 애도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의롭지 않느냐.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5년, 6년 계속되고 배고픔이 계속되니까 돌아보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징계임을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7년이 지난 때에야 비로소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리석다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의롭게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버팁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불퉁불퉁거립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만에 깨달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요 70년을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느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문턱은 회개입니다. 우리를 부흥시키는 그 문은 회개라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는 영생 없고 회개 없는 생명 없습니다. 후회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하면 뭐합니까? 회개를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부자연스럽고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 간섭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말씀으로 지적받을 때 그때가 행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안할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주여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해야 기도로 하루 모입니다. 그리고 아픔이 해결되지 않을 때 드디어 주여 주여라고 입문이 열리지요. 말문이 터지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또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두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덮어두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죄를 파내고 드러내고
해결해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이나 능력이나 군대나 돈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일이 안 되십니까? 앉으면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될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회복은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영혼이 편안해야 집이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해야 여러분 가정이 편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회복이죠. 또 한 가지 응답하십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신 사건이죠.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 엄청난 난국을 타개할 지도자로 부름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은 용사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씨름 선수거나 레슬링 선수거나 태권도 선수거나. 그런데 지금 기도원 어떻습니까? 용맹스러운 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시민으로 삽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눈에 띄일까 싶어서 숨어서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요, 타작마당에서 돌이키지도 원하고 톡톡톡톡톡톡톡 회초리로 타작하던 사람, 소시민이죠.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기도원도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압니다. 그게 15절이죠. 내 집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나 자신도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만난 일은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성결해도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면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모세도 하나님 면전에 서서 그 뒷모습만 볼 때도요, 퍽 뻐그라졌습니다. 이 한 시간에 휘장에 가리지도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 자체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이래 부르십니다. 기드온은요, 만일 상황 속에 들어가면요,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아닌 줄 알았을 겁니다.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이 그려집니까? 숨어서 눈을 피해서 자기 먹고 살 것 그 곡식 거두려고요, 회초리로 톡톡톡톡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지만 큰 용사요. 자기는 지금 비굴하게 사는데 기도원 자신도 이 소리 듣고요, 자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도원이 원래 큰 용사라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현재 나약해져 있거나 연약해져 있는 나의 상태를 보시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 과거의 모습에도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가능성을 주목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정직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원이 현재 나약하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부으시는 겁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소망이 있다고 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약해져 있을 때가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면 가장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자신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털어놓을 수 없는 과거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나약한 상태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고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신통찮지만 세상이 겁이 나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큰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이 기록되는 거죠. 기도는 정신없이 부정적인 말을 털어놨습니다.
투덜거렸습니다. 궁시렁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봤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면전에 서기 전까지는 내 나름대로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면전에 서기까지는 이유도 많았는데, 하나님 면전에 서기까지는 불평거리도 많았는데, 하나님 면전에 쓸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보니까 이유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저 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고 내 스스로 능력 많다 생각하고 내 스스로 할 말 많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 면전에 서면요,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군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도원이 깨달은 거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는 그 순간 자기는 무너져 내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이 말이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웠던 기도원에게 샬롬 샬롬 이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두려웠던 연약한 기도원을 강한 용사로 만드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평화가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평화가 있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원은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으로 단을 쌓고 거기를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얼마나 불평을 해댈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신앙이 형편이 없는 사람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동시에, 완전히 죽은 동시에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세우시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을 뽑아 세우실 때 반드시 이 샬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일꾼이 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와 복음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혼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샬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샬롬 없이 교회를 하려고 덤빌 때는요,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을 모르기 때문에 샬롬을 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이 만난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